유재 교수님, 이 해조류가 건강에 도움은 확실히 되겠죠? 네, 이 톳은 사람들이 많이 조금 낯설어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바다의 불로초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바다의 채소 중에 제일 노화를 방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요, 칼슘하고 요드, 철분, 무기질이 많고요. 비타민 섬유소가 많아서 우리 혈류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도움을 주고요. 또 톳은 지금 미역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약간 끈적끈적한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역시 식이섬유소인 알긴산하고 후코이단 성분이 있어서 우리 신진대사를 완화시키고 또 체내에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많아서 꼭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이 요리법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좋아요. 네, 미역기가 미역하고는 다르게 좀 딱딱해서 다들 싫어하시거든요. 이 식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이 요리법 조금 더 장점 말씀드릴게요. 이 톳이랑 건새우의 조합, 또 기름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는 거. 네, 그러기 때문에 영양소의 상승작용.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아주 고루 갖춘 영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